안녕하십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에 재직 중인 수강생입니다. 제가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적인 지식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고민을 하던 중 회사 선배님께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도전해보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그래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기 관련 공부를 한 지 좀 오래됐던 터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윤성만 기술사님, 강장규 교수님, 기타 등등 여러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첫 시험에서 바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회 전기 산업기사 시험의 경우는 다소 쉽게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 같은 경우도 5과목 설비 기준 과목을 제외하고는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고요. 5과목 5번째 과목이 제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실기 시험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재출제되었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았고요. 후변전, 단답형, 시퀀스를 비롯해서 기초가 탄탄히 잡혔던 분이라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 공부법은 회로이론, 제어공학, 전력공학,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전기설비 및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또는 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첫 번째 과목인 전기자기학의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기자기학 과목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로이론의 기초부터 탄탄히 공부를 하는 게 다른 과목의 이해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 기출문제 강의도 많이 해주셨는데 기출문제 강의를 완벽하게 보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시험은 이제 문제 은행식의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실기시험의 경우는 핵심은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비중으로 문제를 대부분 암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합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시퀀스, 후변전 설비 같은 경우는 기본부터 탄탄히 잡아 나가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은 아무래도 윤성만 기술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성만 기술사님께서는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제어공학, 회로이론, 전력설비 과목을 담당하셨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단답형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모든 교수님도 그러시겠지만 특히나 윤성만 기술사님께서는 기본과 기초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전기 공부를 안 한 지 상당히 기간이 됐던 상태였는데 기본과 기초 위주로 탄탄히 공부한 결과 첫 시험에서 바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윤성만 교수님 외 세 분의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기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암기 위주로 준비하다 보니 시험 준비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여러 교수님들께서 기본과 기초를 쉽게 가르쳐 주셔서 첫 시험에서도 바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전기 분야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배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기사라는 자격증은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도 쉽게 포기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전기 전공자는 아니고 처음 공부할 때는 전기 관련 용어, 복잡한 공식, 기타 뭐 법규, 기타 법칙 등 암기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단순히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을 반복적으로 강의를 듣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전기를 이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복, 또 반복만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까지 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부터 기초 이론을 탄탄히 다져나가야지 실기시험에서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